I came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우리 저 장윤태 그 MC 자 우리 네네. 김재영 선수 스타일이 어때요 일단? 일단 상당히 패셔너블하고요. 네. 이제 2019년 트렌드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나를 내 눈을 봐봐. 3초만. 네, 어떻게 3초만. 거짓말하지 마. 파이터는 눈을 보면 사람 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다음 어떠신가요? 아, 그렇죠. 그다음. AFC 출전을 앞두고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운동해야 되는데 근데 불러 이게 운동해야 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좋은 시합 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이런 데 부르고. 아니 이렇게 센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저 아니 믿음도 있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좀 잔잔하게 나올 줄 알았더니. 대표님 지금 영혼이 아, 영혼이 떠나시는데 아, 잠깐 쉬시면 돌아올 것 같거든요. 오늘 멘탈 붕괴. 형이 지금 너무 많이 때려갖고 지금 너무 많이 때려서. 하기 전에 대표님 저한테 재영아 오늘 재밌게 해야 돼. 저를 제일 걱정해줬는데 지금 두 분이 저 못 따라오는 것 같은데. 스태프분이 이걸 주셔야 돼. 그건 안 돼. 죽어. 근데 뭘 받아도 죽을 것 같아. 뭐 2천 짱을 몇 명을 뭐 이렇게 뭐 집어 던지고 그랬다는데 내가 들어봤거든. 그 부산에서 쥐어 터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아 전혀 없는 얘기고요. 아니. 제가 인천 짱이란 얘기가 들으면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짱 행사하고 막 그런 적은 없고 짱들 중에 짱. 아 짱들. 뭐 저는 그때도 운동하면서 막 브라질 로드 시합 가고 일본 로드 시합 가고 막 그랬거든요. 재영이는 이제 짱이다 아니다 이걸 논하지 말고 걔는 시합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애니까 뭐 안 끼고 근데 대신에 짱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저를 알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뭐 저기 부산 이상수한테 전날 그 얘기를 제가 숨기려고 넘어간 거 아니야? 그 숨기려고 제가 이상수 선수랑 스프릿 MC란 무대에서 시합을 했었는데 졌어요. 졌는데 이상수 선수가 되게 친한 친구거든요. 되게 진짜 친한 친구인데 이상수 선수가 목소리가 아주 귀여워요. 네네. 목소리가 아주 귀여워. 저를 딱 이기고 멋지게 여러분! 강하게 딱 어필해줬으면 그나마 좀 마지막 그림이 좋았는데 목소리. 저를 이기고 딱 외친 게 태국에서 올라온 이상수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아 뭔가 이게 진중한 분위기에서 졌는데 약간 아 내가 저렇게 목소리 얇은 친구한테 졌구나 뭐 이런 감정도 오게 되고 태국에서 올라온 이상수입니다! 시합 끝나고 내려더니 아 재영아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하자! 이러더라고요. 이상수입니다 서로 이제 훈련 도와주고 이렇게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인천 지역 친구들한테 얘기가 나와요. 네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상수가 제일 센 거 아니냐. 마침 그 시기에 저랑 시합하기 좀 그 시기에 상수가 하와이 X1이라는 단체에서 또 챔피언을 먹었어요. 아. 벨트를 따고 로만젠 소프 선수 이기고 그 하와이 X1 단체에서 챔피언 따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이상수 선수를 이길 자가 없다.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막 다 회피하던 시기에 상수랑 시합한다 그러면 그때 저한테 또 오퍼가 왔죠. 2차전으로. 아, 또 제가 어쩝니까. 복수전이네, 복수전. 네. 이상하게 세다 그러면 피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뭐 판정까지 간 거예요? 아니면 뭐. 아, 제가 한방 KO로 이겼습니다. 2차전 KO로? 네, 네, 그래. 그 1차전 KO로 지고? 네. 아, 1차전에서는 제가 판정으로 지고요. 아, 2차전에서는 그 시합은 네, KO로 이겼습니다. 상수 말로는 네. 뭐 별로 뭐 세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상수가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어? 아, 성대모사 하신 겁니까? 아, 이상수입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누가 이겼느냐. 아, 마지막에. 자, 아, 그런 뜻에서 내가 머리 반을 또 안 다음 얘기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로 가든 뭐. 어, 머리도 다음 머리로 넘어가고요. 아, 이런 이제 나는 이제 지금 중요한 거니까. 아유, 이뻐라, 씨. 어, 기분 좋아지는데? 한국에서 만난 선수들 중에서 뭐 기억에 남는 선수도 있나요? 한국 시합에서 봤는데요. 네. 윌초프 선수를 존경해요. 근데 이 선수는 아는 선수 많은데 제가 ACB에 나갔을 때 네네. 타이틀전 전초전 시합이 있었어요. 그 시합을 준비를 하면서 엄청 긴장됐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키도 작고! 네? 키도 작고 하지만 저 할 수 있습니다! 뭐 세계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걸 외치고 10년 넘게를 프로파이터를 했고 4월에 왔는데 네네. 이 시합을 이기면 진짜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는 시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근데 네. 그 시합에 져버렸어요. 아. 그 시합에 졌는데 진짜 후회 남는 거는 뭔가 막 달려들어서 끝까지 하고 막 쟁취하고 막 싸워서 진 게 아니라 단정으로 긴장 가운데서 그냥
제일 아쉬운 시합 있잖아요. 네. 뭔가를 진짜 졌다라는 느낌도 안 드는 아쉬운 시합. 그리고 나서 한국 시합에 앉아 딱 봤는데 윌초프 선수가 뭐 시합에 밀리고 있었었어요. 딱 봤어요. 근데 밀리다가 네. 딱 네. 이 얼굴이 엉망진창이 돼갖고 예. 시합에 이겼어요. 역전승으로. 네. 그래서 인터뷰를 딱 하는 거예요. 아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진 네.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다 다음 주에 또 시합에 나갑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 저는 돈만 주면 누구랑도 싸웁니다. 그런데 딱 얘기하더니 100번쯤 싸워보니까 지고 있어도 기회가 오면 다시 이길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걸 딱 보는데 내가 저 선수보다 훨씬 더 큰 무대에서 대박. 더 많은 기술을 갖고 있고 분명히 저 선수랑 나랑 하면 이길 수 있겠지만 네. 정신은 저 선수랑 비하면 나 썩었었다. 야 근데 저는 진짜 사실 그 세계 챔피언 전초전에 그 되게 불타였던 시합이 아무것도 못하고 져버리면 위기수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합 보고 딱 느낀 게 저는 앞으로 야 저렇게 정신은 저 선수한테 배우고 내 기술 더 닦아서 진짜 달인이 되자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시합이 그 시합이에요.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윌초프예요. 네. 그 시합이 저를 다시 싸우게 만든 시합이에요. 얼마나 더 세도 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격투기를 더 사랑해요. 지금 제가 격투기 선수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옛날에는 김정은 선수요 그러면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하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운동을 더 할 수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게 제 목표예요. 네. 아멘. 아멘. 저도 무교지만 예.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마 저 같은 사람들도 되게 좀 감흥을 좀 느끼지 않을까. 아 그래. 감격스럽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진짜. 주 특기가 있다면. 저는 이제 요즘에 보면은 그 어떤 MMA 영역에서 레슬링에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레슬링. 네, 레슬링에 자신감이 생겨서 그동안에 훈련했던 건가? 이 레슬링이 접목이 돼서. 아니, 명은만 이제... 선수랑 전에 스파링 하는 거 보니까. 아니, 명은만 선수가 봐준 거겠지. 안 봐주기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어? 내가 알기로 봐줬다고 얘기하던데. 아니, 지금 아니, 전화해서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현만아. 궁금한 게 있어. 아, 예. 명준이 성명준 유튜브에서 형이랑 스파링 할 때. 네. 너 형 봐줬냐? 아니요. 아니, 현만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솔직하게. 아니요. 아니, 이거 저기, 그, 김재영 선수가, 선수님이. 네. 뭐, 족밥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저는 명현만 선수랑 훈련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족밥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또 우리 또 우리 명현만 선수랑 또 이렇게 전화 인터뷰해서 감사합니다. 현만아, 고마워. 고마워. 아니다. 끝나면 진짜 바짝! 선수들 이간질 시키고 말이야, 대표님으로. 흥분에 가라앉으시고. 아이, 진짜 선수들 그걸. 그거 제가 오래 싸워서 저는 괜찮은데 우리 밑에 후배들은 아니, 소심해요 그런 거에 상수는 얘기야 상수가 분명히 족밥이라고 이상수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일단 옛날에 그 바람의 파이터라는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극한의 도전과 수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예전에요? 네 그때는 약간 그런 극한의 도전과 수련하는 척 척 아, 척이었습니까? 척. 네. 근데 지금은 척을 조심하자는 마음 정도는 담고 있어요. 제가 항상 그래서 뭐 최선 다한다 이런 건 없는데 그때는 척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감독님의 지도 철학이 그러세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경험해서 네. 시합에 올라왔을 때 정말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현만 선수랑 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미들급보다 더 크고 거기에다 강한 힘도 갖고 있고 그쵸, 그쵸. 테크닉도 워낙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명현만 선수는 저한테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진짜 감사한 파트너죠. 15년 하시면서 네. 엄청 많이 경기를 뛰셨잖아요. 수많은 케이지와 링이 올라갔을 건데 후배 선수들한테도 내가 케이지 올라가기 전이라든가 그 선수로서의 경기 전의 마음가짐 같은 것들을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 팀 후배들한테나 제가 생각하는 후배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영화 신세계를 엄청 재밌게 봤어요. 네.
진짜 총으로 쏩니까? 이랬다 소풍 왔네? 이랬더라고요. 저 그 말이 딱 왔어요. 야, 딱 해서 얘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우리는 파이터고 싸우는 그쵸, 곳은 그쵸. 당연히 그런 감정이 난무하는 곳이야. 근데 아, 거기는 그쵸. 그거 애써 떨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싸워. 두렵지? 어. 소풍 왔냐? 당연한 거 아니냐? 소풍 온 거 아니다. 우리 파이터다.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한 발 나갈 때 정말 파이터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아, 너무 역시 선수라는 게 아, 너무 자랑스러워. 팬의 눈빛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아유, 너무 자랑스러워. 주여! 파티! 동네! 죽다 살아. 죽을 뻔했어. I came from the mud.